지난 10년 사이 자전거 안전사고 2배 증가. 작년 서울 시내 자전거 교통사고 하루 평균 10건 발생. 생각외로 많이 발생하는 자전거 안전사고. 자전거 점검 미비와 관리 소홀이 대표적인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아차하는 순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자전거 올바른 관리법 알아봅니다. 자전거 안전의 기본은 자전거 ABC 자가 점검입니다. 여기서 A는 에어, 타이어 공기압인데요. 자전거 타이어에 공기압이 부족하면 제동이 매끄럽게 되지 않아 사전 점검이 필수. 타이어는 손으로 눌렀을 때 움푹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단단해야 합니다. 비는 브레이크인데요. 자전거가 바로 정지할 수 있게 조절해야 합니다.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3분의 1 정도 남으면 이상이 없다는 뜻. 손가락에 살짝 닿지 않을 정도가 적당합니다. 만약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자전거가 바로 서지 않고 끌려가는 느낌이 든다면 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때는 양쪽 핸들의 브레이크 레버를 꽉 잡은 상태에서 자전거를 앞으로 밀었을 때 바퀴가 밀린다면 브레이크를 교체해야 합니다. 자전거 ABC 셀프 점검. 마지막 C, 체인입니다. 체인은 틀어지지 않았는지 손으로 바퀴를 직접 돌려가며 육안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체인은 변속기 고장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며 주기적인 점검으로 교체 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전거 ABC 자가 점검이 끝났다면 기타 전조등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헬멧과 무릎 보호대 등 보호장구를 착용합니다. 사고 시 운전자의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헬멧 착용이 2018년 9월부터 의무화된 만큼 반드시 헬멧을 착용해야 합니다. 자전거 ABC 자가점검 방법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타이어의 공기압을 적정하게 유지합니다. 자전거가 바로 정지할 수 있게 브레이크를 조절합니다. 체인이 틀어지지 않았는지 직접 점검합니다. 대한민국 자전거 인구 1,300만 명 시대. 자전거 탈 때마다 항상 타이어 공기압, 브레이크,